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위기를 넘기고 막을 내렸지만 책임을 따지는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JTBC가 잼버리가 열리기 석 달 전 공동위원장들이 참석한 영상회의, 그리고 그 회의에 보고됐던 보고서를 모두 입수했습니다. 당시 큰 비를 한번 겪고 나서 열린 회의였는데 그제서야 비가 오니 이렇게 물이 찬다며 새만금 야영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중앙광장에조차 배수 설비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를 닦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벌어진 어이없는 촌극인데 그 관계기관들은 오늘 사과는 하지만 우리 탓만은 아니란 입장을 앞다퉈냈습니다. 먼저 석 달 전 영상회의 내용부터 최연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춤을 춥니다. 델타 구역이라고 불리는 중앙 광장입니다. 잼버리 개영식이 열렸고 K-POP 콘서트와 폐영식도 예정됐던 곳입니다. 잼버리 대회의 얼굴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5일 새만금 지역에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JTBC가 입수한 조직위 현황 보고 문건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야영지는 발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몽골 천막 29동 가운데 18동이 파손됐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2주 뒤인 1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직위 그리고 전라북도 등이 참가한 회의에선 중앙광장이 제일 위험하다는 게 공유되기까지 했습니다. 소배수로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침수가 되고 나서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델타 지역의 침수가 사실 다른 지역들보다 제일 좀 심하고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역은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은 물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 보고 문건 어디에도 중앙광장에 배수로를 만든다는 계획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뒤늦게 배수로를 만들자고 했지만 끝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소배수로를 같이 놔줘야만이 어쨌든 배수가 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전라북도 측은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갈을 깔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시작 전에 중앙광장에 고여있던 빗물은 개영 후에도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잼버리 행사장의 얼굴격인 중앙광장의 배수 문제조차 이렇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공동위원장들이 모인 내부 회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의 영상을 입수해 모두 확인해 봤더니 회의 시간 내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곤 공동위원장 5명이 모두 모이는 회의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문제는 제기했습니다. 침수 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조직위에서 찾아달라고 합니다. 조직위에서 조속히 좀 확정을 해주면. 조직위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반 시설은 이제 그 전북이 설치 해서 제공하고 관리하게 돼 있는데. 회의를 주관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역정을 냅니다.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된다는 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전북은 꿈쩍 않습니다. 저 추가적인 배수 대책은 장관님 기반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요. 조직위도 버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수도 하수도 설치할 때에도 저희가 위치를 지정해서 전라북도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결국 공동조직위원장들이 모여서 얘기하자고 제안합니다. 김인동 위원장님, 소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공동위원장님 5분하고 집행위원장님 연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김 장관이 거절했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조직위원장까지 소집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의 대화가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김 장관은 결국 더 협의를 해달라는 말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1시간 회의여서 이 얘기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번엔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권 카르텔 부수겠다고 했고 원희룡 장관도 전관업체의 일감을 아예 안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이 발표 직후에는 주춤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도 LH가 입찰에 붙인 감리와 설계 사업을 전수조사해보니 또 전부 전관업체가 싹쓸이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정아람 기자입니다.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는 수사 고발 조치를 해서 총체적인 부실에 있어서의 이권 카르텔 이 부분을 저희들은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끝까지 팔 생각입니다. 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며 전관 특혜를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원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LH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 보름 동안 LH는 공공주택을 비롯한 전국 사업지에서 감리 1건, 설계 5건의 입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6건 입찰은 100% 모두 LH 퇴직자들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전관업체에 돌아갔습니다. 지난 11일 심사 결과가 나온 경기도 이천의 아파트 사업의 감리 용역은 5개 업체 중 3곳이 전관업체인 컨소시엄이 1위를 했습니다. 설계 용역 5건 역시 LH 전관업체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일감을 다 따냈습니다. 지난 9일 낙찰된 대전 죽동 2 공공주택지구는 컨소시엄 4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전관입니다. 하루 뒤인 10일 낙찰된 세종 조치원 지구는 컨소시엄 4곳이 다 전관업체로 이뤄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대통령과 장관이 질타만 했을 뿐 제도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관업체들을 아예 입찰에서 배제한다든지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2급 이상은만 이제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허점을 좀 개정해서 좀 강화한다든지 전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기구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JTBC 정아람입니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가 뺑소니 의심사고를 냈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가던 길 행인을 치고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황 선수 측은 사고 낸 줄 몰랐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은 황 선수를 직접 조사한 뒤 입건할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국가대표팀 훈련을 위해 차를 몰고 선수촌에 복귀하던 황선우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진천 선수촌 앞 현장입니다. 행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황선우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황선우는 이후 현장을 떠났다가 약 30분 뒤 다시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서서 칼 부러졌다는 생각에 경계 돌아 나와서 피하라는 거니까요. 이 때문에 뺑소니 의심을 받고 있지만 수영연맹과 소속사는 황선우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인을 피해 주행했다 생각했는데 선수촌 입촌 후 사이드미러가 벌어진 걸 확인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입니다. 어깨 다 빠졌죠. 옆에다 대놓고 쫓아와서 노인을 쳐다보지 도망을 간 겁이 나서 그랬어요. 황선우 측은 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부주의라며 선수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합의와는 별개로 조만간 황 선수를 불러 도주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 입건되더라도 다음 달 황선우의 아시안게임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수영연맹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받았을 때 대표 자격이 박탈된다며 입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지난달 폭우가 내렸던 경북 청도의 한 마을에 갑자기 흙과 바위가 쏟아졌습니다. 한 업자가 산 중턱을 개발하겠다며 흙과 돌, 철근까지 갖다 놨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지자체는 이걸 알면서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의 한 마을 산 중턱입니다. 축구장 한 개 크기의 평지가 있습니다. 그 앞엔 경사가 급한 산비탈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나무는 모두 베어졌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어지럽게 놓였습니다. 철근도 보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뭐 건축 폐기물 급경사지인데 아무런 그 안전장치 취하지 않고
지난해 7월 한 업자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다 한 달 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여러 번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멈춘 뒤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산사태가 났습니다. 주민이 30년 동안 가꾼 자두밭입니다. 산에서 흙이 한꺼번에 떠내려와 지금은 자두밭이 아니라 돌밭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는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자식 돌봐도 지켜야 하는 게 나무죠. 그 바위 또 큰 거 두 개를 내 힘이 안 닿아가지고. 오래된 나무도 잘려나갔습니다. 사업주가 흙이 무너지지 않게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자 이렇게 전부 뜯겼습니다. 결국 흙이 쏟아지면서 100년 된 소나무도 덮쳤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마을로 덮칠 것 같지. 그리고 이게 무너져 내려가면 저수지가. 저수지는 곧 마을과 이어집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이 저수지를 덮치면 마을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하고 이 자갈모래가 저수문에 걸리면은 물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사는 톡톡으로 물이 넘어갑니다.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몇 그루 심은 게 다였습니다. 다시 막 산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이제 흙이 흘러내리지 않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지금 복구가 완료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 심고 이제. 수소문 끝에 사업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숲이 벗을 때는 위험해 안 보였는데 다 뺏겨놓고 보니까 위험하게 보여요. 현장을 좀 제대로 안전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정리해야죠. 아, 이제 하실 거예요? 그 밑에서 봐도 그분들이 우려하는 걱정은 돼요. 제가 그 밑에서 산다해도 똑같아요. 지자체는 불법으로 흙을 쌓은 게 문제라고 했지만 제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사람이 사는 마을도 위험할지 모릅니다. 1차 카메라 이상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